오늘은 여러분께 조금은 희망이 가득한 내용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청소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라 칭함을 받는지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학생들의 매운맛 반팸이 정상인 썰이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일하는 곳이 일산 쪽인데 건물이 낡아서 엘베 하나에 사람들이 존나 몰린단 말이야. 근데 아게 하나 없이 50대 원장님이 남자들이 다음 거 타야지 이 말을 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남자애들 다 뭐라는 거야 웅성웅성거리고 여자애들 있는데도 씨발 페미 묻었네 이 지랄 박아버리더라. 지난주에 남학생이 자기 학교 여자 타의실 누수 생겨서 고수하느라 남자 타의실을 여자 타의실로 바꾸겠다고 해서 행정실 전화로 학생들의 테러하고 여자가 약자가 아닌데 왜 배려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썰 풀어줬음. 교실 외벽 쪽이라 에어컨 성능이 존나 좋은데 여자애들이 춥다 해서 끄려고 하면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있건 없건 아니 뭔 상관이에요 자기들이 추우면 옷 껴입으라 해요 바로 박아버림. 우리랑 같은 20대 30대 같이 보이지만 얘네는 여자를 때리거나 갈구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 걸 눈치 안 보고 바로 박아버림 이라는 학원 강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저하게 남성의 입장에서 쓰였기 때문에 약간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기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들이 말하는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리죠. 혹시 학원 선생님 하는 여시 있을까? 임용 준비하다 힘들어서 강남 쪽이 아니라 노원구 쪽에서 영어 학원 다니는데 나탈 코르셋에서 쇼컷이랑 화장 안 하고 다니거든? 근데 학생들이 대놓고 쌤팸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손 번쩍 들더니 쌤 궁금한 게 있는데 쌤팸이에요 말하자마자 다 키득키득 웃고 떠들더라고.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거리다 여름에 더워서 머리 잘랐다고 말했는데 15살 한남 유충들에게 쫄아서 아무 말 못한 내가 너무 밉다. 내가 일하는 곳이 강남이 아니라 노원 쪽이라 학구열이 부족한 동네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가? 원래 한남 유충들 이렇게 페미에 대해서 공격적이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한국 여자가 있죠. 재밌는 건 친언니도 영어 선생님인데 한남 유충들 진짜 미친 수준이라더라 나라 망했어. 우리 학원에는 여학생이 트위터 하다가 남한남 유충들에게 걸렸나봐 근데 학생이 조금 뚱뚱하거든. 그래서 그 여학생 지나가면 쿵쾅 쿵쾅 트페미 메갈대장 지나간다 이 지랄하고 있어 진짜 너무 심해 유충들. 이건 진짜 실화인데 천안 불당동에서 학원했거든. 옆 학원에 여선생님 한 분 들어왔는데 SNS에 페미니즘 내용이 있던 거야. 그거 한남 유충들이 알아내서 지들 부모에게 말한 다음 학원 보이콧하고 불매운동했어. 불당동 학원가의 유명한 이야기고 천안에서 학구열 진짜 개센 곳인데 학군 문제가 아니라 한남 유충들이 다 반팸이야. 맘카페에 찍혀서 그 학원 문 닫고 간판 바꿔서 다시 오픈했을 정도야. 라는 말을 하는 우리 현직 학원 강사들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여자들 모두 남학생들을 한남 유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고 학생들이 페미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고로 한남 유충이라는 단어는 윤지선 시간제 강사가 만든 세계의 유행어이고 윤지선의 병신짓을 현직 선생이라는 것들이 따라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도 우리 학생들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학생에게 유충유충 이지라라는 노원고 영어 탈코르셋 쇼커 선생녀는 당해도 싸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학생분들 하고 계시는 행동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만 자라서 성인이 되어주셨으면 하네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들의 편이 늘어난다는 즐거운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학생을 한남 유충이라 부르는 인간이 사라질 때까지 은희는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만드느라 고생한 은희, 편의점 김밥 한 줄 사먹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우리랑 같은 20대 30대 같이 보이지만 얘네는 여자를 때리거나 갈구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 걸 눈치 안 보고 바로 박아버림.